무엇을 마요? 可是我觉得还热热的，走路的时候又换了。 가을이 왔는데 아직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시원하게 입고 나가보려고 하고요. 下个礼拜我们去日本旅行， 오사카 아니요 교토 갑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도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여행 가기 전에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살 거 좀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혼자 한번 재밌게 놀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길거리 사람들 다 반팔 입고. 아, 저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는 쇼핑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목마르고 더워서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조금 쉬다가 쇼핑하러 가려고요. 체력을 오늘 좀 비축해야 될것 같아요. 구글맵으로 카페 하나 찾아놨는데 거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柠檬 도넛 하나랑 커피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향기가 되게 좋아요. 도넛 여기 이것도 여기부터 먹으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도넛 나오자마자 레몬 향기가 확 퍼집니다. 대만에서는 도넛을 잘하는 데 제가 아직 못 찾아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진짜 좀 손에 꼽힐 정도로 맛있어요. 보석을 찾은 기분이라서 기분 되게 좋아요. 도넛 빵피가 엄청 크고 쫄깃쫄깃하면서 느끼하지 않고 엄청 퐁신퐁신하거든요. 속에 크림도 완전 가득 들어있고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위에 레몬 머랭도 대만에서 혼자 돌아다닐 때 진짜 대만 사람들한테 사진 부탁하면 엄청 예쁘게 찍어주는 거 아세요? 다이완든 이엔칭 위샹 바이자오 바이더 페이창하오. 길 가다가 그냥 대만 어린 여자분들한테 몇 번 사진을 부탁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게 찍어줘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여러 번 하고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벨라! 다녀왔습니다. 아, 원래 오늘은 외식하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새로 마요를 보내주셨거든요. 마요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밥 해먹으려고 까르푸 가서 장봐왔어요. 면신 소시지로 생강 미지오
제가 마요지를 전에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레시피를 한번더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요지는 성공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강 먼저 볶은 다음에 한번 마요지 만들어 볼게요. 이거 바로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마요입니다. 아, 안시한. 향기 진짜 좋아요.